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경남지역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박 부품 수출 업체들은 이미 판매한 대금을 제대로 결제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6년 설립된 거제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 회사 관계자들과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의 해외 협력사가 된 이 업체는 선박 부품 수출액 90여억 원을 기록해 경남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국의 금융 제재가 시작되면서 올해 들어 러시아로 수출한 부품에 대금 20억 원을 받지 못해 경남도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올해도 맺은 수출 규모는 700억 원대. 추가 수출은 물론 선박 건조를 위해 파견될 협력업체 직원 100여 명의 러시아 입국도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당장 거래처 18곳에 줘야 할 4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입니다. 저희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사제 공급사 등 그런 업체들 간의 피해는 많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수출을 하는 경남 지역 기업은 모두 210여 곳. 경남도는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 누리집에 중소기업 피해 접수 센터를 열었습니다. 수출 규제나 금융 제재에 따른 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 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비상 대응반을 통해서 지금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 생산비 증가 등으로 추가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한국무역협회 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사례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